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납세자 여러분, 세금으로 고통받는 모든 납세자 여러분, 특히 상속세 문제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상속인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꼭 고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배우자끼리의 예금 거래. 그거를 증여로 본다. 그거는 증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재산을 일괄로 해가지고 하나로 덩어리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속세율을, 누진세율을 붙여가지고 지분별로 나눈다. 이게 이제 유산세제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분별로 나눠가지고 상속세율을 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앞으로 상속세법에서는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그 입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한테 있다면 나는 그두 가지를 당장 고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일심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에서는 자꾸 부부가 이심동체라는 거예요. 부부가 별산이고, 부부 간의 그 예금 거래, 그거 전부 다 중요 아니냐, 중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걸 가지고 재미를 봐요. 너무 재미를 봅니다. 그게 꽃놀이패예요. 생각을 해봅시오. 결혼해가지고 네 계좌 내 계좌 어디 있어요? 서로가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여자 계좌에다가 아내 계좌에다 넣었다가 다시 또 뺐다가 뭐 이렇게 재테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15년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10년치까지 이제 보죠. 금융거래 내역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전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뭐를 증여를 하겠다. 증여, 이거 증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치까지는 상속 재산에서 가산한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납세자가 그러면 그런 거를 알고, 당신은 당신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가 그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끼리 돈을 넣고 빼고 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배우자니까 가능하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남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증여를 잡고 상속 재산에다 가산한다. 그거 증여 아니냐? 그리고 15년 동안 무신 거니까 당신 그 증여세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인해. 그냥 결제하고.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재미를 봐요. 국가가 너무 재미를 봐요. 이게 꽃놀이패입니다. 납세자한테 탈탈 털어가는 꽃놀이패다 이겁니다. 배우자 간의 예금 거래. 이게 수천 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증여를 봐야 되느냐? 넣고 뺏고, 넣고 뺏고. 그러면 그거를 다 증여 행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될거 아니냐? 국세청도 힘들어요, 그거를. 미국은 애당초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가장 합리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일본의 상속세법을 베껴와 가지고 일본은 고쳐졌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막 많아져 그 사람들이 리드할 것 같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그럽니다. 국세청의 7급, 8급, 6급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돌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칼을 휘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려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반응하라고 대응을 한다 이거예요. 국세청장이라든지 국세청 간부가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 많아도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법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현장에서. 실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 일단. 그리고 그 7급, 8급, 9급이어도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고 과세하겠다 해가지고 종이 쪽지 딱 적어가지고 결제 받아가지고 샥 나가버리면 그게 국가가 하는 거다, 이거. 결제 단계는 물론 여러 단계가 있죠. 그런데 간부가, 국세청은요, 간부가 직원이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과세하겠다는 걸 과세하지 마라 하면 그 간부가 그만한 근거를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근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먹고 저런 식으로 봐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얼마나 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론 이제 거학들이 이렇게 뭐를 하는 거는 막 전체 집단을 하나를 틀로 만들어 가지고 니 편, 내 편, 내 편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러죠.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일반 납세자들이 뭐 용서봐야 그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코 앞으로 바꿔줘야 될 거.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이 영상을 보는 어느 납세자, 국회의원, 대통령, 할아버지들 다 납세자다. 죽는다 이겁니다. 본인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라 이겁니다. 고치라. 그게 서로가 눈치 보고 고양이 방울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그 눈치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조세 전문가의 할아버지에 따따불러 와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자꾸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답답한 현실. 바로 그게 납세자가 죽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밤잠을 오늘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이 증여세 부분 때문에. 배우자 간의 증여 부분. 이것 때문에 갑자기 유탄 맞습니다. 그거는 피상속인이 죽어봐야 상속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분들이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상담 올 생각도 안 하고 뭐할 생각도 안 하죠.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뭐할 생각도 못 합니다. 닥쳐가지고 하면 늦어요. 오늘은 암울한 말씀만 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그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